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아버지 뜻을 우리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호주에 제가 있는 시드니 어노이팅 교회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시드니, 호주 시드니를 향해서 한번 할렐루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제가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참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코스타를 다니면은 목사님들 대충 다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참 희한하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틀 전에 목사님께서 제 방송을 보고 전화가 오셨는데 와,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던지 막 떨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 중에 하나님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3부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마다 50분씩 하니까 제가 150분을 말씀을 마이크를 잡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제사죠. 그죠? 그러면 제사의 완성은 뭘까요? 제사의 완성된 게 뭘까요? 십자가. 뭐겠습니까? 왜?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약 제사의 완성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예배의 완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제사를 완성시켰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함이 있어요. 왜 제사함을 주시느냐 하면은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했잖아요. 그 이 세례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자녀가 되었다, 완전히 구원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픔, 질고, 질병, 마귀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을 다 해방케 하는 게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단지 목숨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갖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아픔, 고난, 고통, 썸뿌리 이런 것을 마귀에게 눌렸던 것까지 싹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구원받는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십자가로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는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그 놀라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로 통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코로나19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병자가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지금 방음이 그래서 그런가. 다시 아멘.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제가 먹는 알약이 세 개 있는데 이 세 개의 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알약.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저처럼 한번 올려보세요.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죠. 이 세상에 제가 가장 좋죠. 이래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만 좋아합니까? 내만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애가 둘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침에 제가 문을 열고 애 잘 때 살 갑니다. 가서 우리 아들을 얼굴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 너 사랑해. 이 세상에 아빠는 우리 주한이가 제일 좋다.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에 제 딸이 있어요. 땅이 문 딱 열고 아가 너무 사랑해.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아빠는 너를 제일로 사랑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 없이는 못 살겠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알약이 이겁니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지영아.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 있는데 옆에 분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더 시작. 지영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생겼어. 예뻐. 이래야죠. 자매님들은. 그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기대가 크단다.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알약을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정을 갖는 게 두 번째 알약이에요. 자, 세 번째 알약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단아, 손가락을 내고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정말 정말 망하게 하더라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알약을 먹는다. 저는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이 알약을 꼭 먹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지영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지금 너의 모습이 너가 아니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 괜찮아. 사단아 떠나가라. 너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너무너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알약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운명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가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지 같은 운명을 사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진짜 긍정적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예쁘고 잘하는 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보면 예뻐져요. 좀 변해지게 되세요.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못 보겠는데 아마 여긴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예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뚱뚱하죠? 이 교회 되게 솔직하다, 그죠? 뭐 강사 체면 전혀 생각 안 한다, 그죠? 저도 사실 놀랐어요. 이번에 텔레비를 보고, 아, 뭡니까? TV를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돼지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리 뚱뚱할까요? 많이 먹어서. 그건 행동입니다. 왜 제가 뚱뚱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닌데 이번에 뚱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집회 끝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12월 9일에 또 제가 새롭게 하셔서 또 나가는데 그때는 아마 조금 빠진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 말이 무슨,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처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열등으로 인한 생각으로 운명이 잘못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 있는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자라서 누구에게 아마 업혀서 매일같이 어려우느냐면 성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 미문 밖에 매일 와서 무엇을 하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보느냐면 안전뱅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나에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으키는, 바뀌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안전뱅이가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했어요.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 안전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론적인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전뱅이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저주받은 상태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서 걷지 못하니 남에게 늘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타인에 대한 의존형, 늘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존하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살 수 없고 늘 뭐합니까? 한 푼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주어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줘야 되겠죠. 마음 부담스럽죠. 하나님 집 만나러 가는데 한 푼 줄라 하면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 우리가 초창기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게 부끄러운데 이분은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한 푼 주세요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분당 우리들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딱 가면 좀 파악이 되는데, 아,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완전 하나님께서 제 울음을 확 터뜨렸어요.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 때. 왜냐니까, 강산 목사님, 아니, 강산 목사님, 내가 강사지. 김양재 목사님 보니까, 김장재 목사님이 강산 줄 지금 착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오셨는데,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보다도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지금까지 간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쭉 전하지 간증을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예화처럼 하는 거지 간증 위주로 설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뭐인가 하면 간증하세요. 간증을 좀 해주세요. 알겠으면 되는데도 또 문자로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잘합니다. 간증해 주세요. 와, 내 완전 지금 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지금 막. 아니 간증은 자기의 부끄러운 걸 드러내야 되잖아. 자기의 수치 오늘도 시작하는데 간증하는데 오늘 간증 대박.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도든 설교하러 온 강사든 전부 다 옷을 하나님을 다 벗어놔야 돼. 다 벗겨놓고 그 다음 뭐든 해야 돼. 근데 이것이 제가 오늘 억수로 큰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간증이라는 게 결국 나의 아주 수치스러운 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림없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스타트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큰 거 제가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분당에서 여기는 분당이 아니고 어딥니까? 내가 촌사람이 돼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증을 해야 되니까 간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처럼 목사님 데리고 막 내려갈 것 같아. 오늘 이 안전뱅이가 정말 정말 열등감으로 가득 잡혀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안전뱅이가 태어나자마자 안전뱅이 된 것처럼 저도 태어나서 고작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가 인텔리전트 하셔가지고 이혼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 나이에 이혼한 부모 거의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이 똑똑하시거든. 그러니까 두 분이 의견이 조율이 안 됐던가 봐. 그래갖고 여러분 제 한 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클 때에 아버지 없이 컸어요. 엄마도 제 한 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재혼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어머니 진짜 상처받는데. 우리 어머니, 엄마 용서하세요. 다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머니 지금 되게 힘들어 합니다. 제 간증을 하면. 근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자라면서 정말 정말 힘들게 컸어요. 제 억수로 밝게 보이죠? 근데 제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매일 저녁마다 저녁에 황혼, 노을이 확 지는 매일 저녁 그 하늘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성적표나
학교에서 뭐 주는 거 부모에게 도장 받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받으면 제가 성의 윤씨니까 윤 뭐뭐가 돼야지 보호자 도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 집에 있었다? 외갓집에서니까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성이 다르겠죠 저하고. 그러니까 광자 준자 고광준 자 도장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찍으면 이 새끼 도장을 훔쳐갖고 찍어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애들이 보는 앞에서 너가 아버지 없나? 네 도장 어디서 훔쳐왔어? 내 이 간종을 처음 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처음 해. 완전 다 벗겨지는 기분이네. 너무하셔 진짜로. 저는 사실 이런 시간이 좀 아까웠어요. 사실은 말씀 막 전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말씀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하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저가 좋은가 저가 지금 부끄러운데. 그걸 탁 찍혀가면은 이게 매해마다 선생님이 바뀌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야. 뭐를 찍으면 왜 도장이 보호자 도장이 고시야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때부터 저 속에 뭐냐면 칼을 갈았습니다. 내 손에 힘만 있으면 칼들 힘만 있고 찌를 수만 있다면 난 커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찔러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컸어요. 악을 꽉 갖고 있어요. 좀 착하게 생겼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의 인생에 아주 아주 선뿌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얼마나 시도했는지 몰라요. 물에 빠지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에서 팍 던지는데 수영을 너무 잘해. 배고파 죽지 물에 빠져서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수영을 잘해가지고 높은 데서 막 뛰어 죽어 있다시피 팍 뛰어 내리는데 또 납법을 하네. 내가 태권도를 잘하고 납법을 내가 잘해. 납법을 해. 안 죽어. 한번 칼을 끈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끊었는데 이게 또 안 꺼져요. 죽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은 교회였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기도가 아니라 생땡깡이었어요. 아버지. 왜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절규하고 부르다 보니까 저녁 8시, 9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아버지만 쳐 부르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 하는 사람이 너는 기도가 아니라 짐승 부르짖는 소리다 이래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뭐냐면 내공을 단련시킨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안 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기도한 거면 이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한테도 안 주는데 이런 은사도 안 주면 어찌합니까? 이러면서 막 달려들었어요. 방언 안 주면 와 방언 안 줍니까? 아버지도 안 주면서 왜 방언을 안 줘요? 방언이라 줘야지. 신유의 은사 안 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은사 안 줍니까? 아버지도 안 주면서 계속 그걸 붙잡고 내 기도하면서 은사를 다 받았어요. 막 영이 열리고 막 성경이 주르르르 다 보이고 누가도 다 보여요. 뭣도 모르고 무조건 하고 광야에서 막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러한 열등감을 제가 계속 갖고 있었어요. 또 제가 어떤 열등감이 있느냐, 어떤 또 제가한테 그게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방황을 억수로 했어요. 그래갖고 싸움을 많이 하러 다니고 공부도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일부러 막 타락을 했어요. 왜 타락하느냐 하면 사고 쳐가지고 테레비에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나 우리 부모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을 털라고도 했고 18살 때 엄청나게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발악을 했어요. 담배도 내가 15살 때부터 피웠습니다. 그것도 너무 안 빠르나. 그때 우리는 빨랐는데 그보다 더 한 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뭐 말 못합니다. 그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은혜는 또 계속 부어주셔. 참 희한하대.
계속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내 육은 타락하게 하시면서 또 회개하게 하고 또 들어가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는가 하면 신학교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에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거는 제가 상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는데 정식 문교부 인가가 난 신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신학교. 저 이제 통합적 그런데 부산 장치가 옛날에는 지금 부산 장신대인데 예전에는 장로의 부산 신학교 문교부 인가가 나지 않는 신학교 총회에서만 인정하는 신학교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또 거기 가서 또 데모하고 막 이런 학교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막 계속 데모하고 하여튼 산 거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지금 저도 보면 그래가지고 이걸 또 회복하려고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호주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밑바닥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플로마, 배첼러, MA, MTH는 하다가 간판 가는 밤에 중단하고 막 이렇게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결함이 많고 결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수많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세워가고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단점들이 그냥 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잡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놓으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제 막 제가 막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하고 돈도 잘 벌고 제가 이 좀 그렇게 안 보입니까? 돈 잘 벌게. 유학하고 돈을 잘 벌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한 1년에 한 25만 불 내지 30만 불을 벌었어요. 안 놀라네. 얘는 참 부사들이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모님한테 이거 오히려 역으로 우리 장모님하고 그때 당시에 오히려 역으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용돈 쓰라고 애들 공부시키고 우리 집사람 공부시키고 다 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전도사로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호주 그 어려운 영주권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와, 영주권 받고 나니까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야. 완전 이게 맥이 확 풀려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부를 이 학위 두 개를 디플로마, 배철라, 배철라, MA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영주권 받고 나서부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내 목적인데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 졸업을 하면 에세이를 써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세이를 안 써지니까 이거는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큰일 났다 싶어갖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죠. 막 기도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기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감방에 쳐넣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8월 달에 감방에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딴 데서 2주 동안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박수도 안 치고.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기도 응답을. 그 감옥에서 갔다 놓은 사람이 접니다. 호주 감옥에. 그 자세한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지금 제 간증이 막 그거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겠어요. 그러면서 갔다 나오고 나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런 또 자세한 것도 나중에 제가 또 뭐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희한하죠. 그런 저를 코스타 강사로 사용을 하셔. 진짜 희한 안 합니까? 안 되는데, 내 인생 살아오는 거는 자꾸 안 되는데, 힘든데, 깨지고, 부사하시고, 완전 작살나고 박살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나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간 코스타가 어디냐면, 캐나다, 그 웨스턴 캐나다인데 에드먼턴에 가서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도 갔는데 세상에 강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제가 제일로 깡통이야. 어느 정도 가면은 어떤 애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그러니까 진짜 희한해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십몇 년 동안 강사 프로필을 적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간단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아니면 목사님 뭐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강사님들이 쭉 있으면 이제 선택 강의를 하잖아요. 하면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기 강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학생들이 그 저 같은 사람은 안비가 모릅니까? 안 오죠. 모르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데 저한테는 안 와. 애들이 안 와. 그리고 선택 강의를 하는데 두세 명인가 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 집사님들이 저보고 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 주방 일하는 걸 그만두고 하고 앉아가셨어. 그래 강의를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막 열등감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아무리 불러준다고 오면 되나? 안 와야지. 바보 같은 게 이러면서 계속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선택 강의 1, 선택 강의 2가 있는데 선택 강의 1을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야.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야기를 했죠. 보통 선택 강의 1, 2가 사람들이 바뀌니까 같은 걸 두 개를 같이 해요. 그럼 내가 그분들을 그랬어요. 내 2는 다른 거 할 테니까 남아있어 주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부탁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사실에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내려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그래 꽉 찼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이게 상당히 인색하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멘 하면 뭔가 좀 이상합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 간증이 나와 안 맞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자, 보세요.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코스다가 제일 크게 하거든요. 한 6,000명, 5,000명, 6,000명 모였는데 그때에 마지막 코스다 할 때 제가 강사로 갔어요. 갈 때 영광스럽게 갔죠. 갔는데 그때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이동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김형주 목사님 좀 다 모르시죠? 좀 놀려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완전히 그때 완전 진짜 어벤져스. 우리 김양재 목사님만 오셨으면 완전 퍼펙트했는데 근데 그때 안 오셨대. 근데 그게 제가 끼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면 다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뭐냐면은 내 앞에 목사님이 좀 안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선수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좀 못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제일 좋겠는데 제 앞에 누가 딱 서셨느냐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서신 거예요.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 끝나쁜 거야. 이보다 더한 은혜는 없다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다 받고 막 좋아 죽는 거야. 근데 딱 한 사람만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와, 저는 완전 열받고 있는 거야. 자, 저분은 실수도 안 하시는구나. 아, 다들 은혜 받고 오면서 막 저는 불안해 죽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이제 어떻게 설교하느냐. 전체 집회에 5, 6,000명 있는데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 홍정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제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하노 하면서 마음에 두근두근두근 하고 그래서 다들 기쁨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잠 못 자고 계속 그거를 방황하면서 쉬어요. 이거 어쩝니까? 괜히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두두두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넌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저들보다 못하냐? 이라. 열등감에 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대박난 거예요. 그걸 꼭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박수님,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나는 희미한 거 싫어합니다. 예. 근데 이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위로받은 게 이동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오셔갖고 지금 여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설교가 최고였다. 됐어 고마워. 됐어. 딱 1초 정도가 늦다 그죠? 0.5초 정도가. 자, 제 이야기는 요 정도 하면 간정했죠 이제? 아닙니까? 더 해야 됩니까? 여전히 여러분 열등감이 회복되는데 또 열등감으로 들어가고 열등감이 회복되는데 또 들어갔는데 어제 또 열등감이 또 올라왔어요. 누구냐면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그냥 전화하시면 되는데 저보고 이랍니다. 목사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성도수가 그것밖에 안 돼요? 와, 나 완전 진짜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뭐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하고 통화를 한 30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서 또 중간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같이 말씀 잘하신 분이 왜 이래 성도수가 작아요? 왜 그래요? 분명히 말씀 잘하면 성도수가 많을 텐데 저 목사님이 제 열등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이 저녁에 코스다 사무실 가고 유 목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 진짜 이리하더라. 말씀 묵상하시는 목사님 다르더라. 푹푹 찌르대 막 그냥. 그랬더만 그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이랬더만 예수님도 숫자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 그러고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도 성도 많거든. 중국 가면 제가 지금 이 보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도가 진짜 수만 명이 돼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목사님 7, 8개월 교회를 비우는데 어떻게 성도가 많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한테 열등감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목사님이 푹 찌르니까 버벅거리는 거야. 저 어제 열등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뭐냐면은 이 열등감, 우리의 생각에 이게 뭐랄까 자존감의 이 나약함 이런 것이 계속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전병이는 주의 은혜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아멘. 물을 한 잔 마시고. 이 안전뱅이는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자, 안전뱅이가 날마다 어디 왔는가 하면 성경 미문에 왔답니다. 그게 날마다라는 것은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미문은 뭐냐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이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문이 왕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문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근데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전 미문에 누가 올라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 문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 안전병이가 예수님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봤겠죠. 그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왜 이 친구를 그냥 왜 놔줬을까요? 안 고쳐주시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라. 근데 안 고쳐주시고 그냥 오신 거야.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막 고난 하고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그 영혼도 주님은 가셔서 그 아픈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 뽕나무에 올라간 누굽니까? 사케오.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사케오에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온 이 안전병이를 왜 주님이 안 고치고 그냥 지나갔을까? 주님은 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격하고 거기서 병든 자
맹인을 고치시더라라고 마태복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밖에 있는 이 친구도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안 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 문으로 들어왔으면 또 이 문으로 안 나가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뭐냐면 이게 만나서 고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안 고치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묘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 묵상을 딱 하는데 답이 딱 나오는 게 이건 거라. 예수님이 안 고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 1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와주시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막 설명하기 해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 다 나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기회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고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9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느냐 하면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사복음서에 계신 주님하고는 다른 주님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왜 또 그런 소리 합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셨죠. 그죠? 그 사역을 하실 때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 왕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는 주님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뭐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인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구하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양재 목사님께서 17년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성인 공부했을 때에 김양재 목사님 그때는 김양재 근사님? 집사님 그때 집사님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립니까? 그분이 그분인데 그때는 집사 김양재로서 계셨잖아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목사님으로서 한국의 전 세계의 교계에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저 김양재 목사님 만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왕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구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마다 그 왕으로서 변화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메시지 드릴게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매일같이 왔습니다. 어디 왔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까지 온 거라. 날마다 어디까지 왔다? 앞에까지. 어디는 못 들어갔느냐 하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간 거야. 성전 안에 못 들어가면요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확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갖고 맨날 성전 미문에 매주 오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와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임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찾는데 성전 밖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믿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 본질을 찾을 수 있어요. 본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를 구합니까? 돈을 구하는 거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여러분 안전병에서 제일로 중요한 구함은 뭐겠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근본적인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우리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있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제대로 구할 자에게 구할 수 있고 또 제대로 구할 자에게 제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포도주죠. 그죠? 물이 포도주 된 게 예수님이 하신 제일 클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포도주 기적은 물이 무색이 포도주 색깔로 변하게 하는 거. 아무 맛이 없는 물이 포도주 맛을 내는 것, 아무 향기가 없는 물이 포도주의 향기를 내는 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포도주의 기적은 근본적인 변화시키는 기적. 아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인생의 맛을 제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인생이 바뀌는 그 기적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이름으로 시작된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고 가나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아직까지도 열등감과 아직까지도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재성, 자기의 잘못된 습관으로 앉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갈등 뭐랍니까? 열등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게 하시는데 거기에 저로 하여금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이러한 메시지를 깨닫고 저에게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붙잡고 삽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세워주시는가 하면은 정말 놀라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촌 사람이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분당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1부도 아니고 2부도 아니고 3부 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책으로 하여튼 설교 거의 다 해봤는데 소망교회 가서 설교했는데도 대배 설교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교회 중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회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1부, 2부, 3부를 하게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고마워. 자, 박수 치면 세 번만 칩니다. 시작. 예, 이렇게 치고 말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리면 6년, 7년이 지나도 백 몇십 회. 제일 많은 게 천 회가 한두 개가 있고는 나머지 전부 다 50회 뭐.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희한하게 가게 하셔가지고 지금 3일인가 4일 됐는데 지금 30만 회 가까이 됐어요. 안 놀래네. 아, 목사님 앞으로 300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의 열등감, 내 안에서의 그 괴로운 아픈 아킬레스건들을 내려놓으면요 뭐가 되는가 하면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용서가 되고 부모님이 용서가 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용서가 되면서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주의 뜻이 쫙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또 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사실이 믿음을
들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병입니다. 지금까지 성전 미문 앞에만 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 안에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나의 신랑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나의 이 우울증에서, 나의 이 정신 착란에서, 나의 용서치 못하는 이 원망, 앵거, 분노에서,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나의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를 건져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온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미문에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그냥 아버지께 깊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영혼과 정신의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육체의 아픔에서,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더 만져주십시오. 더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경제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이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로 마음에 자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절박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그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만져주세요. 아멘.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더 부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